올 해운년, 작년 해운년이야. 내가 금전에 돈에 실물이 되게 많은 해운년이에요. 그래서 돈도 많이 나갔었어야 되고, 내가 뭔가 마음을, 성격이 하는 성격이 있다. 김씨 기주가, 여자를 기주라 칭하는데, 김씨 기주가 문제가 뭐냐면은 잘안 믿어요. 저요? 의심도 되게 많거든. 뭘 자꾸 그렇게 돌다리도 엄청 두드려보고 계산도 다 하는 스타일인데, 모든 걸 아꼈다가 한 방에 좀 날리는 케이스가 조금은 있어. 그래서 항상, 그러니까 너무 너무 많은 걸 아끼려고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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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게 굴려 그러지 마. 그러다가 하루 아침에 내가 노력해 너무 열심히 살았더니 하루 아침 무너진 경우가 조금은 있고, 그리고 지금은 내가 마음 쪽으로 내가 봤을 때 그냥 되게 외로워. 외롭고 내가 마음속으로 되게 슬퍼. 그리고 그냥 뭐라 그럴까, 왜그 가을은 아닌데 그냥 뭔지 모르게 그냥 신랑을 봐도 그렇고 나를 봐도 그렇고 뭔가가 지금, 혹시 올해 변동할 계획은 없어요? 저 회사 그만둔 지 얼마 안 됐어요. 그죠? 왜냐면 지금 뭔가를 지금 해갖고 뭐를 조금 움직여야 되는 수준으로 들어와서 내가 뭔가를 결정을 짓고 뭔가를 해야 되는 거고 근데 혹시 올해 뭐를 뭐 공부를 해야 되거나 뭔가를 해야 될건 없고? 나저 공부하려고요. 그지? 무슨 공부하려고? 지금 전산 세무, 해외 쪽으로 세무 공부하시려고? 쪽이나 회계 쪽으로. 네. 공부하시려고? 하는 건 나쁘죠. 근데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다. 아, 그래요? 공부하는데. 시험이 언제 있어요? 아, 아직은 학원에서 개강을 안 해서 네. 지금은 네. 9월이나 그때 그때쯤? 10월이나 붙을 것 되고 같아? 해야 올해는 조금 힘든데. 아, 그래요? 운이 좀 딸려요. 무릎 되게 많이 해야 돼, 올해 해운년에는. 그렇지 않으면 조금 힘든 해운년이기 때문에 하는 거는 나쁘지는 않은데, 네. 그러니까 뭐 떨어지는 건 아닌데, 올해보다는 내년에 운이 더 있다라는 거지. 합격 운이나 뭐 운으로 말고 내년에도 있기 때문에 운은 나쁘지 않아서 뭐 공부를 해도 뭘 해도 어쨌든 결과 내년 되면 조금은 있다. 그리고 자격지심이 되게 강해요. 아, 제가요? 그래서 누가 나한테 멋있게 해서 나는 뭐라 그런다든지 누구한테 뭘 한다든지 그런 거에 대한 상처가 되게 많으신 분이라고 내가 봤을 때 보여. 마음 잘 잡고. 그리고 우리 설씨 대주는 나쁜 사람은 아니다. 나쁜 사람은 아닌데 그 뭐라 그럴까, 왜 남자의 그 박력이라 그래야 될까, 그게 조금 약해요. 그러니까 책임은 본인이 책임을 지고 사셔야 돼. 뭐돈 관리든 뭐든 건. 왜냐면은 그이 사람 그냥 열심히는 살고 열심히는 가긴 하는데 크게 뭐 능력을 갖고 내가 뭔가를 엄청나게 일을 뭐 창대를 하거나 뭐뭘 만들거나 이런 것보다 그냥 열심히 그냥 내가 버는 걸 많이 갖다 주거나 그런 쪽으로는 괜찮아. 궁금한 거? 남편도 이제 지금 이제 사업하는데 아버님 밑에 있거든요. 근데 이제 너무 사업이 안 좋다 보니까 다른 걸 배워서 하려고 하는데 타투 쪽 해볼까 하거든요. 근데 그 타투도 솔직히 제 생각이에요. 그쪽이 어떤가? 왜냐면 미대 나왔거든요. 내가 아까 뭐라 그랬어? 본인이 전두주의해야 된다 그랬어. 사업을 한다고 해도 내가 많이 책임 많이 져줘야 돼. 설시 대주는 그 뭐라 그럴까, 우물한 개구리예요. 그러니까 틀에 갇혀 있는 데서 놀라면 잘 놀아. 이틀 안에서 내가 놀라면 이 틀에서 잘 놀거든. 근데 이거를 예를 들어서 내가 버리잖아. 이거를 버려놓으면은 이 순간부터는 아무것도 없어. 무슨 말인 줄 알지? 그래서 이거를 갖고 있는 것 자체가 힘든 사람이기 때문에 타투가 맞다 안 맞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많이 그냥 내가 열심히는 사는 친구야.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걸 옆에서 많이 본인 케어를 많이 해줘야 돼. 그렇지 않으면은 다 흩어져요.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엄마가 돼야 돼. 알고 있잖아. 네, 알고는 있지만. 근데 본인은 그런 사람이니까 살아. 아, 내 그래요? 주관이 뚜렷한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인생 구도가 뭐 지금 40대 뭘 45세 뭐 50에 뭐 이게 내가 뚜렷한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그 구간을 잘 맞춰서 가면 괜찮아. 그렇지 않으면 힘들다라는 거야. 그것만 내가 보기엔 나쁘진 않을 것 같고. 그리고 뭐 하는 거에 있어서 내가 열심히 한 거에 대한 결과가 나오긴 하는데 투자는 하지 마세요. 투자는 하지 말라고요. 뭐 이렇게 뭐돈 갖고 지금 당장은 뭘 투자나 돈을 갖고 뭔가를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주식이든
펀드든 뭐든 하게 되면은 재물에 손재수가 있어서 돈을 만지기 힘들어요. 올해는요? 45가지. 45가지. 그러니까 그냥 그 전에 그때까지는 돈 갖고 뭐 이렇게 뭐 자꾸 뭐 사거나 뭐 하려고 그러지 말라고. 아, 지금 갖고 있는 게 있는데. 그러면은 그걸 지금 파는 게 더 좋은가요? 갖고 있는 거 있어서 내가 돈이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아, 그러면 먼저 그냥 파는 게 낫겠네요. 네. 아, 빨리 정리하는 게. 저는 이제 그거 정리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몰라가지고. 정리가 날 것 같아. 정리하는 게. 궁금한 거. 둘이 그래도 어느 정도 잘 맞나요? 저희 남편하고 저랑? 맞는 게 아니라 따라오지 않아? 남편이요? 그렇죠, 많이. 맞고 안 맞고가 아니라 그러니까 부부지간은 그래. 너무 좋아서 정말 행복해하는 부부도 있고 정말 막 뭐 겪고 합의도 속고 맞는 부부가 있고 그냥 뭐 서로 살면서 잘 그냥 잘 따라주는 부부가 있고 이 부부는 서로가 잘 대주님이 잘 따라와. 쉽게 얘기하면 내가 이거 하자 그러면 기말 없이 그래 알았어 하고 그래 좋아하고 따라온다고. 그것만 그래도 괜찮은 거 아니에요? 근데 가끔 막 욱하는 게 있어가지고. 사람이 있잖아. 어떻게 욱하는 것도 없겠냐 생각을 해봐라. 자기 승질이 있는데 사람이 그럼 바보 병신이야 우영우야? 돈은 지금 당장은 힘들어도 지금 공부하는 거 해갖고 이렇게 해갖고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빨리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느긋하게. 빨리 하려고 그러면 자꾸 안 돼. 자꾸 놓쳐요. 쉽게 얘기하면 계속 하려고 그랬던 게 계속 딜레이 되니까 조금은 릴렉스하고 조금은 천천히 하고 조금은 자리 잡고 가면서 조금은 맞춰가면서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은 내가 재물 자리도 돈 자리도 내가 자리에 잡을 수 있어요. 아 그래요? 나중에 노후에는 그렇게 고생하는 건 없어요? 없어요. 불안해만 하지 마. 불안해만 하지 말라고. 불안해하지 말라고요? 왜 이렇게 맨날 불안해. 아 남편이 이제 그런 걸 신경을 안 쓰니까 제가 이제 자유로운 영혼이야. 네, 제가 신경 쓰다 보니까 좋은데 그래가지고 좀 그런 거 제가 혼자서 다 그러니까 얘기했잖아. 이 사람은 그냥 흘러가는 데서 안 오는 사람인데 사회 맞는 게 사업도 내가 움직여줘야 돼요. 내가 이거 해주고 자리 잡아주고 이렇게 해서 내가 관리도 해주면 이렇게 해도 되지. 그래서 내 뜸 절대 안 돼.